그러니까 남한테 권선징악을 해야지 도둑질을 권하면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연한 콩심인데 콩나고 파심인데 판단다 이런 엄연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옛날 장군 조선시대 때 김종서라는 장군이 있었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왕을 지키려다가 죽었죠? 그 사람 죽을 단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잖아. 그러면 김종서는 그 선대 왕이 자네가 내 아들을 좀 지켜주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리를 지킨 거야. 이승계처럼 아들, 꼬마 아들 그냥 없애버리고 정권 잡은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은 의리를 지키면서 왕을 탁 지키고 있는데 요것들이 세조가 변란을 일으켜서 단종을 죽이요. 그죠? 그럴 때 참여 안 했는데 집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죽여버려, 안 죽여버려? 장군이 자는 방이 문창살 방이야. 요새처럼 뭐 도어 해놓고 뭐 비밀번호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방을 보면 문창, 저내방 그러죠? 문창살 그 발로 차 버리면 문이 열려. 구멍을 싹 뚫어가 손만 들어가면 안에 골이 열수 있어. 그런 방에서 장군이 자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 목숨을 하늘에 바쳐요. 왜? 죽으면, 내가 죽을 죄를 쓰면 죽으리다. 이렇게 살았지. 방문거로 잠그고, 보안장치 해놓고, 이렇게 안 살았어요. 맞아, 맞아. 집도 드문드문 있는데, 외진데, 가로등도 없는데, 그런 방에 문창살만 하나 사야 되고, 문종이 하나 놔두고 잠을 자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칼 앞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서로 믿었어. 굉장한 어른들이죠, 그죠? 미국 사람 같으면 창문을, 문을, 문짝을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만들죠. 완전 차단해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그래. 문창살 해가지고 종이로 해놔. 마구제비로 막아놓은 집은 한 개도 없어서. 시골에 가보면. 그래, 안 그래? 한옥집이 다 그렇잖아. 그래 놓고 도둑이 오든 말든 잠자는 게 우리 조상들이야. 얼마나 깨끗했겠어. 그래, 안 그래? 뭐 그렇게 운이 없어서 자객이 돌아서 명성하고도 죽이고 죽일 수 있게끔 문을 오픈해 놓고 자. 우리 어른들 참 대단하죠? 그 동방예의지국이고 제일 세계에서 배짱이 좋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존경심이 가는 할아버지들이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 남하고 원수도 안 맺으려고 그래. 원수 맺으면 그런 집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나 없나? 와서 그냥 요래 뿌리면 문이 열려? 그런 집에서 눈 감고 자고 있어.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은 나쁜 짓을 피했어요. 왜? 자기 자식도 그런 집에서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 누구든지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자다는 데 가서 문 열면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살아. 아무리 대감도 계급이 높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담장만 넘어 들어가면 잠자는 데가 그냥 바로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깨끗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쁜 짓을 안 해. 사필 귀정.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줘. 사람을 믿고 자는 거야. 정적이 있어도. 그러죠? 그럼 김종서도 그냥 그런 집에 이렇게 자는데 들어와서 밤중에 그냥. 알겠죠? 그 자객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 우리 선조들. 용감했죠? 용감하고 정직하고. 죽을 때 살려주세요. 절대 안 그래. 쌍놈들이나 살려주세요. 이러지. 양반들은 빨리 죽여라. 이러지. 나좀 살려주세요. 이런 양반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그런 절개가 있는 민족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상담을 해서 양쪽으로 정상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는 거는 경험하는 거니까 너무 비관하지 말아요. 가난하면 어때? 그걸 겪어보고
그래요,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다가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해주세요 하면 가난을 줘요. 왜 주냐? 가난을 주는 것이 나중에 고맙게 생각해. 알았죠?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가난이니까. 먼저 부자 되게 해달라면 가난하게 해줘. 알겠죠? 가난하게 해달라고는 부자 해줘버려. 알겠죠? 꼭 반대로 줘요. 아, 내몸 건강해달라면 꼭 병을 줘. 병을 줘가지고 몸에 병이 있어 보니까 이게 건강해지게, 건강을 깨닫는 거야. 맞아, 맞아. 병이 안 걸려본 사람은 건강을 안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 나 건강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병이 와도 내가 그 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병을 내 게으름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도구로 쓰면은 병이 스승이야. 맞아, 맞아. 일찌감치 당뇨병 걸린 사람은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당뇨병 안 걸렸으면 그 사람 고혈압으로 죽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올 때는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저 병이 내 스승이구나. 그래서 내그돈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살려냈어. 그죠? 잘했죠? 그 내가 상담해주면 시간당 한 10억은 받아야 돼. 그래요. 오늘은 내 강의 날이 아니라 강의 듣는 날이라서 일요일이니까 요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